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디언스 시스템이고요. 지메스 소프트웨어의 제품을 이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공장 기획에 적합한 플랜트 시뮬레이션이고요. 디지털 트윈, 가상의 모델이 있었을 때 실제 제품과 가상의 제품이 실제 PLC에게 신호를 줬을 때 PLC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을 기획하고 계시는 동안 가상의 모델을 통해서 PLC 로직을 미리 제작을 하셔서 공기를 단축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어떤 수정사항이 발생하셨을 때 가상의 모델에 먼저 점검을 하여서 실제 제품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데모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여기 있고요. PLC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터치를 가지고 PLC를 통해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PLC를 통해서 플랜트 쪽에 이제 시그널이 가서 플랜트 쪽에서 이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 데이터를 거꾸로 주셔서 현재 고장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고요. 제가 리페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예, 수리원이 오셔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나게 되면 정상 상태로 보이게 되고요. 현재 고장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고장 시간은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프로세스 시뮬레이트는 로봇 프로그래밍과 상위 제어기를 설계할 때 적합한 툴입니다. 여기 로봇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검토할 수 있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로봇 1번과 로봇 2번이 서로 갈 수 있는 영역에 교집합 부분,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봇 2번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로봇 2번이 빨간색 안으로 접근이 되었고요. 상위 제어기한테 로봇 2번을 점유하고 있다고 현재 상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로봇가 이 크리티컬한 영역에 들어갈 때 상위 제어기가 허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충돌을 회피하는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로봇 벤더사마다 랭귀지가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서 랭귀지를 새로 배우거나 아니면 랭귀지에 특화된 엔지니어를 고용하기보다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프로세스 시뮬레이터에서 오프라인 커맨드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로봇 벤더사에게 적합하게 랭귀지를 변환하여 오토 제너레이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저희 캐디언스의 디지털 트윈 제품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